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취임사에서 이재명의 사실상 뼈를 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다수당의 대표라는 내세워가지고 사법 방해도 하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법 질 방해하는 과정에서 뒤집어버린 이런 사건들. 자,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또 판사들이 아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자, 이 재판 지연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처럼 이재명 사건의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하는 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는 해방이다 하고 나가버리는 사건들. 자, 이게 바로 사법의 정치화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조국 같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자,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과 이 문재인에 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제대로 반영한 신임 이 인사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창수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오후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떤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허물고 또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국적으로 그 폐해가 선량한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검사들이 이 발언을 말은 아주 추상적으로 그러면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말하자면 입법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방탄을 하려고 하는다,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 하는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처벌도 안 받고 이게 이제 배지를 달고 당 대표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조국 그리고 이준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인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 사안에 관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서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심히 수사해서 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는 벌써 자, 문재인은 본인이 집권 때부터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탈원전 사건 이런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친절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관계자고 하면은 이재명 사건의 경우 거기에 대장동, 백현동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지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뭐 이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법인 카드도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는데 이걸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라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문재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공무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그리고 이 문재인이 사위에게 자, 이 자리를 주고 저 대신에 그 자리에 주는 대가로 문재인은 이 상직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고 하는, 자, 이렇게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자,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금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쓴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첫 출근길에도 취재 등과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자, 이러니까 지금 김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는, 자, 자신이 23년간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사유와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니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누가 수사하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결정할 건 아니다, 이 말은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본인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지금 본인이 이 수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이 나면서 그 수사를 서울로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가 지금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등에서 업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 누가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사유 관련해서는 그 전주지검의 지검장이 네 사람이 교체됐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발령받고 난 뒤부터 지난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실 그리고 문재인 사위 서 씨에 대한 자택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보면, 자, 이게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추미애로부터 배제받아가지고 업무 배제, 그리고 징계 공면, 감찰, 이렇게 했을 때 온갖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변인 했습니다. 대변인을.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았다. 핵심 첫건이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이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느리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세게 지금 역풍, 저항이 있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처리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자 오늘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관해서 조속하게 지금 인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 이렇게 법무부 쪽에서 지금 검찰국이 부부장급의 이상의 일선 검사들에게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 이렇게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장과 부장검사, 이 검사가 임박하다, 이 인사가 임박하다 하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검찰에 대한 인사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다른 그야말로 빠른 수사 그리고 과감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취임사를 보면 그야말로 지금 수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이 지금 속으로 떨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